어떤 년은 꽃다발 주고 조그마 나오니까 꽃다발 안 나오는 게 괜찮아. 하나만 더 그냥. 고맙습니다. 야. 오늘 평생 안 드실게요. 나 진짜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되는지. 왜냐면 오늘은 저 여러분이 팀주 주는 걸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생긴 거 다 붓고도 했거든. 안 줘도 상관이 없다니까. 자 이제 우리 마누라가 부지하고 있어요. 참 저는 사실 영심이 품바님 무슨 식구들도 아니고 우리 이제 영심아 품바님하고 친구예요. 예, 친구인데 나이가 똑같고 참 맞는 게 많아서 친구입니다. 근데 대전 이제 저는 이제 공주에 살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정모를 한다는 게 안 올 수가 없잖아. 자 아무튼 2009년도 전라남도 보안 일로 품바 축제에서 당당히 대상을 받아서 우리나라 4대 품바왕이 된 고마워합니다. 차례 정리. 박수 안 치는 새끼들 효과가 안 치고. 아이고 하필이면은 지 식구들도 많은데 우리 칠봉이 품바님 계시지, 산산이 품바님 계시지, 내연이 품바님 계시지, 짱짱한 품바님들 시키지. 괜히 나보고 해달라고 해서 나 부담돼서 죽었다니까. 그렇게 나왔으니까 노래는 안 하고 웃봐요. 박수 한번 쳐줍니다. 근데 이 노래도 잘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전라도 목포 가서 이제 행사를 가서 부산 갈매기 불렀다 전나게 맞았어요. 네, 그리고 이제 부산에 또 작년 11월 2일 3일날 또 이제 아 부산 가자고 어항축제 가가지고 목포의 눈물 불러서 또 전나게 맞았어요. 맞았어요. 그리고 지역감정 없는 노래 한곡 봅시다. 예전 노래 요즘 노래도 좋지만은 우리 이제 아 50, 60대 되실 분들도 계시니까 5만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? 오늘 팀당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노래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어떤 노래를 준비했냐면 이제 참 다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분 손 들어봐. 오늘 무슨 날이요? 오늘이 이제 서울에서 민중 골기대를 하는 날입니다. 아무쪼록 평화시위가 되기를 이 가슬이 고구마가 간절히 기원합니다. 아이고 네. 첫 번째 부를 노래는 대공상에 나와있네. 물나무 고향 한번 딱 비스코로 땡기고 그 다음에 사랑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요 오늘 저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손들어봐. 이야 많이 왔네.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마산 갑 저기 국화축제를 갔다 왔네. 이병만송이 국화축제를 갔다 왔는데 야 경상도 이 사투리가 겁나게 힘들어요. 진짜로 내가 저기 비오는 날에 음양다리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어때 여자 두 분이 오셔갖고 고구마 분반님 식사나 하셨어요? 그래 안 먹었어요.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국신을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그럽시다. 그래서 이제 아 옳더구나 땡이로구나 해가지고 국식집에 갔지. 그래서 이제 내가 주문을 흔들을 여기 사장님 국수 세 그릇 주세요 딱 그랬더만 갑자기 여자 한 분이 내 뒤통수를 팍 치더만은 야 이 새끼야 국수가 아니고 국시 아니 국수나 국시나 똑같지 뭐 그거를 사람을 대가리를 때리고 그래요 그랬더만 이 여자분 한 분하고 두 시간을 싸웠네. 진짜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잘 아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교수님한테 딱 전화를 해서 내가 물어봤지. 교수님 국수가 맞아요? 국시가 맞아요? 그랬더니 아 국시하고 국수는 다릅니다 이래. 아니 국수하고 국시가 뭐가 다릅니까?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국시는 봉다리에 팔아서 담아서 파는 걸 국시라 그러고 국수는 봉지에서 담아서 파는 걸 국수라 그럽니다. 아 그래? 그러면 봉지하고 또 봉다리는 어떻게 틀립니까? 딱 물어봤지 내가 따졌어. 그랬더니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걸 봉지라 그러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걸 봉지라 그래. 봉다리라 그래. 그러면 가게하고 전방은 어떻게 틀립니까?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골때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게는 아줌마가 있고 전방에는 아줌마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러면 아줌마하고 아줌마는 어떻게 틀립니까?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흔한 말씀이 교수님이 흔한 말씀이 아줌마는 아기를 낳고 아줌마는 얼라를 낳아요. 이랬더만
그니까 이렇게 전라도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지. 그러면 아기하고 월남은 어떻게 틀립니까?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기는 누워서 잠을 자고 월남은 첫바 잡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 주셔서 나쁠 수 있습니다. 아 이거 야, 노래 한번 봅시다. 모르는 거야 한번 하고 이 사람이란 듯이 가만 서서 누르면 노래 부르면 재미가 없네. 이 여러분도 박수 칠 때 힘내가리 없이 이렇게 치지 말고 해병대 박수를 지금부터 한번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여기서 아 잠깐 내가 실감을 쳐 진짜 에이 진짜 다시 한번 자 박수 준비 딱 여러분 올리셔 자 박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봄새 마귀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좁아요 아빠 곰이 출근하면 새아빠가 오지요 엄마 곰이 지나가서 안 돌아오네요 촬영점에 진짜 이런데 박수 안 치는 게 나쁜 것이요 자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향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의 추억을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품바가 뭐가 있어요 옛날을 생각하고 정치인들 그 다음에 사회의 악들을 풍자와 해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품바 역할입니다. 자, 인사드립니다.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. 보라는 거입니다.